자, 일반 게시판에 흐름. 이런 흐름을 잡아가지고 만드는 걸 메뉴만 이렇게 만들어서 이런 데 갑니다라고 만드는 걸 뭐라 그러죠? 네? 이런 뭐라 그러죠? 메뉴를 눌렀을 때 이렇게 흘러가는 거를 만드는 거. 이런 메뉴가 있어요 하면서 이렇게 쫙 만드는 거. 이렇게. 메뉴 부분만. 스토리보드는 화면이죠. 화면에 이제 해가지고 하는 거고요. 와이어프레임이라고 하죠. 와이어프레임. 와이어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사용을 할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저희가 보통의 경우는 어디서부터 들어가냐 하면 그 와이어프레임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슬래시 뭐 보드 밑에 뭐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보드 밑에 들어가시는데 그래서 이 보드라고 슬래시 보드라는 건 공통으로 사용할 거예요. 사용할 거라서 저희가 이제 보드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가 좀 써가지고 보드는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보드라고 써가지고 사용을 하자 이런 건데 슬래시 보드라고 써요. 그러면은 리스트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 보드 말고 이제 리스트 점두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되셨나요? 방식은 갭방식입니다. 갭방식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자, 그래서 리스트 점 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이 되는 것은 이게 다 됐어요. 그 리스트에서 뭘할수 있어요? 글 등록을 할수 있습니다. 글 등록은 write 뭐 write 저희가 쓸 때는 write form이라고 썼죠. form 점뭐 to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근데 그 스프링에서는 갭 방식이다, 버스트 방식이다 이런 거를 처리하기가 되게 쉬워요. 그 서블릿에서는 직접 본 다음에 두개두 포스트 이렇게 나눠 가지고 하다 보면 처리는 한 개인데 막 여기다도 써야 되고 저기다 써야 되고 이러니까 되게 그 이런 게좀 복잡하니까 그냥 서비스로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럼 if 문장 붙여가지고 얘가 그 get이냐 post냐를 따져야 돼요. 아시겠죠? 이해되시나요? 따져야 되는데 여기서는 뭐 그냥 get mapping 하면 get으로 들어온 거 받고 post mapping은 post로 들어온 거 받아요. 이해되시죠? 되셨나요? 예. 그래서 이거를 따로 써줄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write.to인데 얘는 get 방식입니다. 써놓는 거죠. 그리고 처리는 이제 post 방식입니다. 써놓는 거예요. 얘가 get 방식이 아니라 post로 서로 다르면 다르게 찾아갑니다. post 방식이에요. 이렇게 써주는 거죠. 리스트에서 어디로 간다? 리스트에서 write. 여기 form입니다. write form 쪽으로 가고요. 여기서 이제 write.to에 해당되는 처리한 쪽으로 가고요. 처리. 이렇게 갑니다. 다 됐으면 다시 list.j2로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뭐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 부분은 이제 글쓰기 폼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가 이제 글 등록 폼. 글쓰기 폼에 해당이 되고요. 폼, 요 위에 겁니다. 위에 거는 글쓰기 폼에 해당이 되고, 요 밑에 거는 글쓰기 처리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은 글쓰기 처리를 할 때는 이제 포스트 방식으로 받아가지고 할 거다. 이렇게 이제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URL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 만들 때 get mapping, 밑에 거는 포스트 매핑이라고 어노테이션을 붙여주기만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그 다음에 뭘할수 있어요? 리스트.2에서 어디로 가요? 리스트.2에서 뷰.2로 가죠. 보기. 게시판 글보기로 갑니다. 뷰.2. 이런 것들은 이제 눈 감고도 이제 하시죠. 지금 슬래시 뭐 뷰.2로 가요. 이제 보기입니다. 슬래시 뷰.2로 가서 이 글보기를 하고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 폼, 업데이트 이제 여기 업데이트 get 방식, 포스트 방식으로 쓰시는데 이제 쓰시는데 이제 업데이트 write.to가 아니라 이제 업데이트.to 수정폼입니다. 글 수정폼으로 갈수 있고요. 얘는 글 수정폼으로 갈수 있어요. 그 다음에 글 수정 처리로 갈수 있어요. 수정 처리. 수정 처리로 갈수 있습니다. 얘는 업데이트.2, 똑같이 업데이트.2인데, 앞에 있는 거는 갭방식, 뒤에 있는 거 포스트 방식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업데이트.2, 뭐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거 갭방식, 뒤에 있는 거 포스트 방식을 사용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가는 거죠. 리스트에서 이렇게 뷰로 가게 되고요. 뷰에서 이제 업데이트 수정을 누르면 수정하러 갈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남아있죠? 델리트. 맞죠? 예, 수정할 수 있고, 델리트 남아있습니다. 델리트. 그래서 델리트까지 하고, 예, 뷰.2에서 삭제 버튼을 누르면 이제 확인을 한번 한 다음에 이제 삭제를 하러 갑니다. 델리트.2로 해서. 자, 델리트.2로 가게 만듭니다.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고요. 요 흐름을 전부 다 머릿속에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잘 만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잘 만들어서 쓸수 있고요. 요 흐름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가 이런 흐름에 대해서 이제 빨리 캐치를 하고 아 이렇게 흘러가도록 만들어야 하는구나 라는 걸좀 보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 정도 흐름에 해당되는 것은 이게 잘 모르시면 어떻게 해라? 출력해서 이런 모니터 같은 데 붙여놓고 계속 보면서 해라. 아시겠죠? 예, 그때마다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붙여놓고 이제 계속 보면서 해라. 자, 이거 일반 게시판에 흐름 만들었는데 이런 흐름에 관련된 거는 이제 그 요거 지금 내가 리스트.2로 들어오면 얘를 실행할 건지 얘를 실행할 건지 얘를 실행할 건지 결정을 해주는 게 컨트롤러예요. 특별히 얘는 게시판이니까 보드 컨트롤러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슬래시 보드라는 것은 클래스 위에다 붙이고요. 여기 나머지는 메소드 위에다 붙이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뭘 만든다? 여기 보시면 그 매핑된 게 있으면 이 매핑이 나와요. 이게 슬래시를 해서 개수로 방송을 해서 이제 그 매핑이 됐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나오도록 돼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저희가 src 메인의 자바 밑에다가 웹컴 이렇게 돼 있는데 컨트롤러 제대로 만들어 볼게요. src 메인의 자바에다 오른쪽 버튼 눌러주세요. 뉴 하시고요. src 메인의 자바입니다. 프로젝트 바로 밑에 있죠. 뉴 하시고요. 뭘 만들어요? 클래스. 아시겠죠? 클래스를 만듭니다. 클래스 이름이 뭐였죠? 보드 컨트롤러. 패키지는 어디죠? 보드 밑에 점 컨트롤러죠. 컨트롤러이고요. 여기다가 보드 컨트롤러라고 쓴다. 보드 컨트롤러라고 사용한다. 애드시세요. 되셨나요? 애드시고요. 요 클래스 위에다 뭐라 만든다고요? 골뱅이 컨트롤러라고 쓴다고요. 컨트롤러. 컨트롤 스페이스가 눌렀습니다. 그럼 ORG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컨텍스트의 어노테이션 밑에 컨트롤러 어노테이션 스테레오 타입이네요. 스테레오 타입 밑에 컨트롤러라는 게 있어요. 컨트롤러. 이해되시나요? 컨트롤러는 URL 매핑을 시킬 수 있는 클래스입니다. 컨트롤러 엔터 쳐가지고 사용하시면 임포트가 되고요. 자바점 lng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임포트를 하셔야 됩니다. 컨트롤러 쓰시면 얘 왜 썼죠? 자동 생성. 이해되시나요? 자동 생성. 자동 생성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패키지가 서로 틀리면 자동 생성이 안 된다고요. 그 패키지는 이제 어디서 선언되어 있냐면 이제 자동 생성하기 위해서 그 src 메인의 src 메인의 웹 밑에 웹-rf 밑에 스프링 밑에 앱 서블린 밑에 서블린 컨텐츠 XML에 보시면 여기 컴포넌트 스캐너라는 위치가 정해져 있어요. 컴.웹장의 myapp 하고 보드에 이 컨트롤러가 있는데 컴.웹장의 보드에 컨트롤러가 이게 컴.웹장의 myapp 밑에 있는 클래스가 아니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는 myapp이고요. 여기 myapp입니다. 여기 myapp은 여기 안에 있는 게 myapp이고요. 이건 자동 생성됩니다. 이건 자동 생성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그러죠? 컴포넌트 스캔을 이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점 myapp을 지운다. 지워요. 그러면은 웹장 그 컴.웹장 밑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서 이 두 개가 됩니다. 얘도 컴.웹장 밑에 있는 거고요. 얘도 컴.웹장 밑에 있는 거죠. 이 전체가 전부 다 컴.웹장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자동 생성된다 이 얘기죠. 두 개가. 이 자동 생성되면 여기 오른쪽 상단에 S라고 붙습니다. S. 보이시나요? S 라고 붙어서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슬래시 보드라고 치면 이쪽으로 들어와 주세요 라고 이제 선언이 되게 돼 있습니다.
자 하시고요. 이제 슬래시 보드라고 이게 자동 생성이 되게만 만들어 놨고요. 요거는 저희가 자동 생성이 돼야 되는데 자동 생성을 하기 위해서 쓰는 어노테이션 골뱅이 컨트롤러 URL이랑 상관이 있습니다. 컨트롤러 관련이 있고요. 골뱅이 서비스도 필요하고요. 골뱅이 레퍼지토리 얘는 DAO입니다. DAO DAO를 붙일 때 골뱅이 레퍼토리 쓸 건데 DAO도 저희가 만들지 않고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쓸 거예요. 코마 치시고요. 그 다음에 골뱅이 컴포넌트가 여기에 속하고요. 얘는 이제 그냥 구성원 이런 뜻이에요. 이 특징이 서비스도 아니고 레퍼티도 아니고 컨트롤러도 아니면 그냥 컴포넌트 붙이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그래 쓰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골뱅이 REST 컨트롤러. REST 컨트롤러 얘는 이제 아작스 쓸 때 REST 방식으로 사용되는 것을 이제 아작스라고 얘기하는데요. 아작스를 사용할 때 자동 생성하기 위해서 보통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REST 컨트롤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있으면 이제 어드바이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드바이스는 저희 이제 예외 처리 같은 거 할 때 생성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드바이스는 보통 안 쓰는데 처리 외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잘 안 쓰는데 일단은 이런 것들이 자동 생성이 되고 단입니다. 이거 꼭 써놓으셔야 되는데 자동 생성할 때 단이 밑에 있는데요. 지금 서블릿 그 컨트롤러 골뱅이 컨트롤러에 해당되어서는 이제 서블릿 컨텍스트 XML .xml에서 무슨 스캔? 컴포넌트 스캔 컨텍스트 여기 보시면 서블릿 컨텍스트.xml에서 여기에 이제 컴포넌트 스캔의 베이스 패키지로 선언되어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패키지 안에 선언이 되어 있어야 한다. 두 개 세 개를 쓸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컴포넌트 스캔 태그에서 베이스 패키지 안에 선언되어 있어야 한다. 작성되어 있어야 한다. 베이스 패키지는 이제 저희는 컴.앱장이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컴.앱장 안에 있는 얘는 어노트 컨트롤러는 자동 생성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되시겠죠? 네, 자동 생성이 만들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매핑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리퀘스트 매핑. 리퀘스트에서부터 리퀘스트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세요. 리퀘스트 매핑 org.spring 프레임워크의 웹의 마인드의 어노테이션 이고요. 엔터 치시면 리퀘스트 매핑이 나옵니다. 가열고 쓰시고요. 상단에 찍으시고요. 슬래시 보드라고 쓰세요. 보드라고 슬래시 로컬호스트 슬래시 보드라고 치면 이쪽으로 들어온다 이 얘기예요. 되셨나요? 슬래시 보드라면 이쪽에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가게 되고요. 이제 메소드 만들어요. 메소드 퍼블릭으로 만들고요. 리턴 타입은 스트링으로 전부 다 만들 거예요. 스트링이고요. 맨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리스트 메소드인가 리스트에서 뭐 페이지 오브젝트를 받아가지고 페이지 오브젝트를 받아서 처리를 하자. 뭐 페인 처리하면 페이지 오브젝트 받으셔야 되죠. 받아서 처리를 하자 쓰시고요. 뭐 드로우즈도 만들자. 뭐 드로우즈 익셉션 넘기자.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중간 알고 중간 닫고 씁니다. 써가지고요. 리턴 어디로 JSP로 보내야 되는데 뷰스 웹다시 안에 밑에 뷰스 아래 그 다음에 뭐라고 쓰지? 뷰스 아래 여기 보시면 서블릿 컨텐츠 XML에서 여기 슬래시가 뷰스 다음에 슬래시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슬래시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쓰면 두 개 쓴다고 해서 올인하지는 않아요.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나 올인하지 않을까? 여기 맨 마지막 슬래시는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된다.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이제 보드라고 치고요. 보드 밑에 뭐 리스트. 그럼 리스트.jsp를 뭐 처리를 해라. 이런 식이 되겠죠? 되셨나요? 예, 되셨고요. 이제 그 홈 컨트롤러를 한번 더블 클릭해 여세요. 로고 잡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빗으로 뭐 스태틱 파이널 로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똑같이 여기 위에다가 클래스 바로 밑으로 해서 이제 로고를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고요. 로그라고 그냥 쓰셔도 되고요. 그 로고 저는 로그까지는 쓰지 않고 그냥 로그로 쓰는데 그다음에 컨트롤러는 무슨 컨트롤러예요? 보드 컨트롤러죠. 그래서
홈 컨트롤러가 아니라 보드 컨트롤러 이렇게 해서 집어넣은 거죠. 됐습니까? 예. 그럼 이제 어떤 클래스에서 실행합니다 이런 거 안 찍으셔도 돼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게시판에 해당되는 거니까 여기다 로그 점 쓰시고요. 인포 쓰시고 메시지를 여기다 쓰시면 되는데 여기다 이제 메시지는 게시판 뭐 리스트 처리를 해야 한다. 처리라고 쓰겠습니다. 저 사용하시고요. 되시겠죠? 메소드 만들었어요. 요거를 이 메소드를 실행할 때는 그냥 슬래시 보드만 가지고 실행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실행할 때는 뭐라고 할 때 실행해요? 골뱅이 어노테이션으로 지정한다. 골뱅이 get 방식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get 매핑. 골뱅이 get 쓰시고요. 매핑.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get 매핑이 나옵니다. 가라고 상단표 찍으시고요. 네, 슬래시 list.to. 슬래시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합쳐지면 이렇게 되는 거죠. 슬래시 보드 슬래시 list.to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이제 게시판 처리하는 걸로 됩니다. 자, 이제 자바 부분을 고쳐가지고 얘가 이제 리스타트가 되기를 원하는데 안 됐네요. 이제, 예, 안 됐어요. 리스타트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버, 테스트, 서버에, 서버 탭에, 로컬호스트를 리스타트 한번 시켜보자. 자, 리스타트 시켰습니다. 예. 여기 맨 끝에 메뉴에 홈 컨트롤러 얘는 그 수석 처리 그 지워야 되는데 안 지웠네요. 그러면 뭐가 보이냐면 이렇게 하시면 그 요거 서버 들어갈 때 오류가 있나 보이셔야 돼요. 아, 리스너에 대한 로고가 있네. 그 버전에 해당되는 거 이제 시간 뭐 버전 이런 것들이 이제 아파치 톰캣 버전이라든지 이런 거 하네요. 그다음에 빌드 시간 나오네요. 그다음에 여기 서버 버전 나오죠. 9.0점에서 이제 서버 버전인지 운영체제 이름 이제 윈도우 10이네요. 그 다음에 운영체제 버전은 10.0이고요. 그 다음에 아키텍처는 그 여기 지금 현재 AMD64가 저거죠. CPU 이름이죠. CPU 이름도 나오고 자바 홈도 나옵니다. 자바 홈에 어디 있는 걸 썼다 이거 나오고요. JVM 버전도 나오고 JVM이 요거 이제 요거 뒤에 있는 거랑 똑같죠? 버전 나오고요. JVM 벤더가 오라클사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카탈리나 베이스는 여기서 이제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탈리나 오븐 CA 통켓에 있고요. 뭐 이런 정보들이 쫙 서버에 대한 정보들이 쫙 나고요. 포트 번호는 80번으로 돌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돌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핑이 됐나 안 됐나 보이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슬래시가 있고요. 슬래시 보드 리스트.2가 있습니다. get 방식이고요. 되셨나요? 이 get 방식을 실행하면 이제 get 방식으로 이렇게 실행을 하시면 뒤에 보시면 얘가 이제 보드 컨트롤러에 보드 컨트롤러 리스트 메소드에 가서 실행이 하게 됩니다. 페이지 오브젝트를 넣어서. 되시나요? 예? 이런 매핑이 보인다고요. 매핑이. 아, 저거랑 잘 연결이 됐구나. 아시겠죠? 되셨나요? 이런 매핑이 보이면 여기에 있는 URL을 그대로 쓰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슬래시 보드 슬래시 리.2 개방식이니까 주소란에다가 그냥 쓰면 됩니다. 한번 볼까요? 자, 저희가 이렇게 쓰고 로컬호스트 쓰셔야 되겠죠? 예, 로컬호스트라고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V 슬래시 보드 슬래시 리.2 엔터 쳐가지고 보시면 찾을 수 없습니다. 뭘 안 만들었어요? 리스트.jsp를 안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처리가 된다는 얘기고요. 이쪽에 보시면 로고가 찍혀 있어요. 로고 찍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게시판 리스트 처리를 했고 그 출력한 데는 보드 컨트롤러에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다. 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로고 여태까지는 그냥 이제 시소를 이용해 찍었는데 앞으로는 로고를 이용해서 찍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롬보라이브를 제대로 등록을 하면 이렇게 이제 로고를 등록을 안 하셔도 돼요. 지금 이제 여기 홈 컨트롤러는 없으니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고 그래서 여기 슬래시 보드 슬래시 리스트 슬래시 보드 슬래시 리스트 2에 해당되는 매핑이 이제 보이게 되고요. 매핑 여기 있습니다. 매핑이 이렇게 보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나 이런 것들은 리소시스 아래다 집어넣어라 이렇게 나옵니다. 리소시스 여기 있죠? 리소시스 아래다가 집어넣으면 슬래시 리소시스로 해서 이제 매핑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업로드라고 썼는데 그 업로드를 어디다 집어넣어요? 리소시스 아래다 집어넣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설정을 바꾸시면 돼요. 여기다가 여기 리소시스 복사해 가지고요. 여기다가 그 업로드 그리고 여기다 업로드라고 쓰면 업로드 폴더도 열어주는 거예요. 리소스 폴더도 열어주고 업로드 폴더도 열어주고 아시겠죠? CSS나 자바스크립트 같은 것도 쓰겠죠? 이것도 복사해서 여기다가 JS 이것도 JS CSS를 써요. 그럼 여기다가 CSS 그 다음에 여기다 CSS 쓰시면 CSS 폴더도 열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네, 이렇게 열어서 사용을 할 수 있다. 이거는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어요. 그 여러 개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사용해서 이제 쓸 수 있도록. 다른 거는 건드리지 못하고요. 얘네들만 건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것만 URL로 맵핑이 돼서 사용할 수 있다. 자,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오류가 났죠? 오류. JSP 없다고. 지금 여기 만들어서 해봤더니 지금 JSP가 없어요. 여기 뷰스 아래 보드에 리스트.jsp가 없어요. 만들면 되죠? 뷰스 아래 그 부스 아래다가 보드라는 폴더를 만들고요. 뉴에서 폴더 예. 보드라는 폴더를 만들고요. 여태까지 JSP에서 했던 거 복사 붙여넣기 하셔도 되는 거죠? 여태까지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면 동작이 됩니다. 저희가 점도로 전부 다 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만들어요? JSP를 만든다. 그럼 이제 뉴 하시고 JSP 없네요. 그럼 얻어 누르시고요. JSP는 웹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웹 보시면 웹에 JSP 파일 됐죠? Next 눌러주시고요. 근데 list.jsp죠? 엔터 list.jsp를 만든다. 되시겠죠? 예, 여기는 리스트라고 한 게 써볼게요. 타이틀에다가 이제 일반 게시판이고요. 예, 일반 게시판의 리스트입니다. 리스트에 해당이 되고 여기다 이제 저희가 뭐 부트랩도 뭐 써야 되지만 그 한참 걸리니까 일단은 h2 태그로 그 일반 게시판의 리스트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게시판 리스트 뭐 이렇게 보통 만드는데 일반 게시판 리스트이고요. 뭐 테이블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데이터 쓰고 버튼 만들어서 클릭하면 글쓰기로 바뀌고 변하고 이런 거 만드시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예, 뭐 여기다가 뭐 썼으면 테이블 태그 같은 거 만들어서요. 자, 테이블 태그를 이렇게 만들어서 자, TR 태그 한 개 만들고요. 데이터를 한 개 써주면 되죠. 여기다가 이제 그 쭉 해서 이제 제목 해당되는 TH 제목이 해당되는 걸 만들어서 이제 쭉 해서 리스트를 쭉 뿌립니다. 몇 개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TH 사이에다가 맨 처음에는 이제 게시판이니까 번호 넣고요. 번호 둘, 셋, 넷, 다섯 뭐 이렇게 해서 쓰시고 번호 제목 그 다음에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뭐 이런 거를 가져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한 줄 막습니다. 막으시면 되겠고요. 예, 또 한 줄 만들면서 TR 만드시면서 TR 태그입니다. TR 태그에서 이제 TR 태그 안에다가 이제 데이터니까 TD 만드시면 되겠죠. 나중에 데이터베이스 받은 걸로 반복 처리하면 되니까 데이터 한 개만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한 개만 뿌리면 되고 이제 번호는 뭐 10번이다. 둘, 셋, 넷, 다섯 쓰시면 되고요. 제목은 이제 스프링. 예, 스프링을 두 번 쓰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 써가지고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작성자는 관리자가 일단 작성을 했고요. 관리자 작성을 했고 작성일은 2022년 오늘 날짜 7월 12일 제가 대시로 쓸까요? 대시 나중에 대시로 저장을 해서 이제 어차피 그 FMT를 사용하니까 형태는 내 마음대로 만들 수 있어요. 쉽게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아시겠죠? 써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날짜는 12일입니다. 12 이렇게 사용하시고 조회수는 10 뭐 정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합니다. 저장하시고요. 그 JSP는 이제 컴파일을 때로 안 하고 서버가 리스타트 되지 않습니다. 그 컴파일은 이제 실행될 때 컴파일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용을 하고요. 그 밑에 테이블 밑에 뭐 br 태그 또는 hr 태그 뭐 이런 거 하게 집어넣고 또는 br 태그를 집어넣거나 p 태그 br 집어넣고 뭐 앵커 태그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a 태그
HRF를 이용해서 HRF 입고는 글쓰기니까 write 점 to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글쓰기 홈으로 이제 가도록 만드는 거죠. 흐름만 먼저 만들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되시고요. 자, 이제 브라우저에서 브라우저에서 이제 이걸 새로 고침을 합니다. 새로 고침을 하시면 글쓰기가 나왔죠. 글쓰기를 클릭하시면 404가 나왔는데 404는 여기 뭘 안 만들었어요? 패스를 안 만들었어요. 여기에 패스로 되어져 있는 것만 쓸 수 있어요. 리스트.2까지만 나오죠. 이해되시나요? 리스트.2까지만 나옵니다. 라이트 폼에 해당되는 거는 보드 컨트롤러에서 한 개 더 만들고 이제 여기 슬래시 라이트.2 get이 아니라 get으로 써야 된대요. 폼이니까 get 매핑 사용해서 쓰시면 되고 사실은 요거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조금만 고치시면 되죠.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JSP 만들어라. 여기 보드에 write.jsp 만드세요. 그 write 폼이라고 썼는데 write 폼이라고 써도 되고 지금 이제 URL 자체를 그냥 write로 만들었는데 write 폼으로 굳이 쓸 필요는 없죠. 그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그냥 write.jsp로 만들어 주세요. 그럼 return이 write 보드의 write예요. 보드의 write. return이 이해되시나요?